또 그 와중에 짬발 계속 긁어주면서 저는 짬발만 갔을 때는 안 좋게 봤어요. 그렇죠. 결국 짬발을 맞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락 심리전을 어느 정도 써줘야 되거든요. 그 나락 심리전을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결국 개별지는 OST거든요. 그렇죠. 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이지를 얼마큼 성공시킬 수 있을 때가 성공을 결국 51%만 되면 이기는 거거든요. 50% 돼도 위험한데 51%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49% 되면 지겨워요. 그런 만큼 서로 이 싸움 날카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샤넬 선수가 어떤 전략, 아까는 무빙으로만 끝냈는데 또 이제 약간 한뺨거리에서 오리발만 내주면서 딥링크랑 거리 맞춰주는 싸움도 한번 보여줘서 두 가지 특색을 다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턴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알리샤 입장에서 어쨌든 데빌진한테는 갉아먹기가 더 좋습니다. 그 갉아먹기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쿠단 선수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른 진행 속에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흔들림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중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샤넬 선수의 폼은 제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다는 얘기가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좋은 의미죠. 그렇죠. 그만큼 말이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정말 폼이 좋다는 얘기인데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최종 결승 패자조에서 올라온 쿠단스 선수와 샤넬 선수의 승자조. 이 최종 결승의 승자 누가 될까요?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맵은 데빌진도 할 만한 사원이라고 하면 나락에서부터도 확률이 시작과 동시에 나락하는데 커키나 RK로 병행할 수 있어요. 샤넬 선수가 RK나 탑 커키를 지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질러 한번 어쨌든 길 싸움에서 이러면 나락 쓰고 싶은데 그걸 알고 있는 샤넬 선수예요. 성광 뻥발 그래도 맞아주는 거 보죠. 어? 신진가드 하지만 오버로드 너클 같이 맞았는데 80포인트는 그렇죠. 이 맵 같은 경우에 나락을 신경을 많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핫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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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악셀. 자 이거 먼저 받아보시죠. 어미지 많이 뽑히고요. 이거 레드 레드 있고요. 아 레드가 카운터 났어요. 아 지금 콤보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레드 썼는데 그걸 쿠단 선수가 왼발로 카운터 냈네요. 아 이번 흐름이 좋았죠. 이런 딜링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양 선수. 어 이타 카운터 났고요. 이 사원맵에서는 특히나 나락 이타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락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제발. 나락 이타가 좀 콤보가 엄청 아픕니다. 딥링크 네. 계속해서 써주고 있는데 서로 크로스 카운터 데미지 이 부분 쿠단스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마발 짬발 그리고 결국에는 횡신을 못 돌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투에서 네. 포민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긁어먹을 수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잘 피했어요. 피했어요 짬발. 그런데 이 반시계가 열렸다는 거 시계 조금은 무감각해질 방금 반시계 도는 거 노리고 조금했어요. 반시계 돌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짬발만으로 저 심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득이 큰데 여기에서 나락 맞으면 콤보 잘 때리면 끝나죠. 투투로 때릴 것 같은데 이게 이 맵의 데빌진의 장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득을 가져가 수도 GK? 그렇구요. 아 이거 슈나이 결국에 아직 다 떨구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나락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한 번의 심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나락 쓰는 척하면서 중간 되게 잘했죠. 좋구요. 오늘 딥펌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소 같아. 이번에 또 나락 역시 나왔네. 이러면 다 떨궜죠. 오오? 만들었구요 제발. 네. 아 일단은 피 차이 별로 안 커서 그리고 나락 한 번으로 게임 끝낼 수도 없고요. 이게 아프죠. 레드를 한번 버텨야 되는데 이번 방금 거에 빵빵한데 안 맞아주고 차라리 심리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죠. 그렇죠. 이러면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맵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맵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만큼 데빌진이 상성 이상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이지선다 이득을 가져가는 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어쨌든 쿠단스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가야 되는 거고요.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세 판을 먼저 이겨서 끝내고 싶을 거예요. 맵을 바꿀 거고요. 맵은 넓으면 넓을수록 괜찮습니다. 네, 그냥 평균. 그 대신에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무빙 철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샤넬 선수가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죠. 그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그 선수가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쿠단스 선수가 그 움직임에 통제를 얼마나 걸어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합잔에서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나살문과 초풍이 횡 가지는 심리전개. 와 결국 시경진 돌면서 피했네요.
역시 역시는 역시네요. 콤보 잘 때리고요. 데미지 셉니다. 디박스에 오늘 디펌 좋네요. 하단에서 와 걸어갔어요. 네. 오, 오. 그래도 TK 좋네요. 여기 날아 쓸까요? 결국 날아를 맞춰야 돼요. 초풍이랑요 날아를 많이 써서 그렇죠. 의심을 하고 있어서 짬바 오리발 날아! 날아 썼어요. 이러면 날리고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날아 날았을까요? 통발을 두 번째 통발 많이 써줬거든요. 레드 쓰고 싶거든요. 와 주돌 날아! 레드 썼어요. 결국에 콤보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애매해요.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머리 야 이러면 잡기! 야! 이거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자, 이거 샤넬 선수 긴장했습니다. 결국 핫산 때리는 거에 대해서 흘릴까봐 못 해주는 지금 무서운 거죠. 이거 이러면 TK 좀 풀어. 이러면 후단 선수가 마지막에 슈돌 그리고 나락을 쓸 거거든요. 이제는요. 아, 드리블 작성. 이제는 쓰기 시작할 거예요. 공기에서 결국 갈가먹어야 됩니다. 중원으로 빠져나오기 위한 가드백 움직임. 그렇죠. 이러면 들어가면 또 초풍이 이때면 쉽지 않고요. 네, 잘 때리긴 한데 아 이런 거 딜캐 당하는 쉽습니다. 이러면 나락 쓰기 안 쓸 거거든요. 웬만해서는요. 본인이 갈가먹을 거라고 할 거예요. 운영을 통해서 이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짬발 막아주고요. 그렇죠. 이러면 샤넬 선수 입장에서 긁어야 돼요. 긁다가 레드까지 와야 되는데 레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링크 잘 긁었어요. 지금 맞출 수 있을까요? 아! 리부스트! 오! 못 풀었어요. 아까 그 잡기라서. 잡기? 나 풀었죠. 네. 그렇죠. 풀다리. 레드! 네. 소비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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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요. 그렇죠. 깃발! 깃발? 오! 오! 다시 한 번. 아! 구독! 오! 집중력 상당하네요, 양 선수. 구단 선수. 네.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몇 백만 원짜리 가드인가요, 방금 전에? 지금 진짜 그 마지막 순간의 가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다 막아요. 와, 하단 이제 막기 시작하죠. 샤넬 선수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갈가먹기 쉽지 않아요. 나라 날리고요. 다시 한 번. 깃발 일단 기상 나라 어? 어? 아 이거 못 뛰었습니다. 그렇죠. 통발 깃발 일단 계속 긁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전하락 썼죠. 김링크 짬발.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좋고 시계에 맞춰서 반박자 늦게. 그렇죠. 이렇게 맞춰가는 후단 선수의 데빌진이 나오면 후단 선수가 항상 유리한 고지는 가주거든요. 네. 정말 그 맞히는 횡신 따라가는 운영이 정말 잘했고 지금 현현 선수가 그 잡기를 못 푼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맵을 또 봐야 돼. 그렇죠. 이러면 맵도 중요하고요. 결국 아까처럼 잘 긁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아직 진 건 아닙니다. 세트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후단스 선수를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후단 선수 입장에서 두 판을 먼저 이겼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판만 이기면 리셋되는 거예요. 세트가요. 그렇게 되면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 라운드, 이번 세트 그래서 중요한데 좀 넓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다음 처음에 대각선으로 진행하고요. 어, 같이 막 와, 두 선수. 네. 하지만 어? 좋다 안 썼습니다. 그렇죠. 결국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후단 네. 선수도요. 끝도 없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상정하고 들어간 건데. 아, 백세시 흘리기 좋네요. 흘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죽어요. 달려가서 공기. 어, 티켓 못 했습니다. 후단 선수. 좋네요. 이러면 나락을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까요? 나락. 또 나락 레드 쓸 수 있어요. 또 레드 쓸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당해도 다시 한번 나라 오 오버로드 오 이러면 대등해서 어 잘 끊고요. 레드 먼저 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노렸어요. 드라운을 노렸는데 1타에서 시작했어야 돼요. 이거는 후단스 선수가 영리하네요. 네 아까부터 레아를 정말 잘 쓰고 있죠. 이거는 대시대시 백대시 피하면서 레드를 나오게 유도했고 백대시 한 다음에 레이샷을 썼네요. 그렇죠. 후단스 진짜 움직임 좋습니다. 아직 이번 판은 모릅니다. 어, 하단 잘 넣고 있는 하지만 흘리고 있는 쿠다스 네 한번. 금방 가오겠죠 나오겠죠. 이러면 벽까지 가고요. 다시 한번 슈날 원투 뻥발 여기서 이지 어 오히려 안으로 아, 이거 잘 질렀죠. 콤보 좋고요. 언제까지 막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OX 퀴즈는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세게 들어오니까 아우 벽 앉았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안 끼대면 이렇게 또 중단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단에서 맨 어퍼에서 딜캐를 좀 조심해주고 있는 샤넬.
일단은 디폼 하단이 많이 나왔고 오늘 디폼 좋거든요? 어우 그래도 코밍까지 쓰면서 하단을 계속 맞을 수 있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폼 좋습니다. 달려가서 굉장히 좋은 날리기 좋고요. 하단 왔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디케 스톱 그리고 멍권. 그렇죠. 이번 판 디폼으로 가겠습니다. 네, 잘 참고 잘 때렸습니다. 지금 되게 좋아졌던 앞에 오른손과 백노이타 시간으로 날리고요. 벽은 안 갑니다. 길어요. 그렇죠. 미니언 어크래. 미니언 어크 잡기. 아 진영을 바꿨습니다. 이거 좋죠. 오 시간치 않기 원콤으로 뒤쪽으로 디폼. 아 다다다 해피 프로펠러. 어쩔 수 없죠. 타입 잘 들었습니다. 홍발 이제 또 이직할 거거든요. 통발로 손에 와 이거 단식에 돌아서. 그렇죠. 통발을 쓰면서 중간도 좋고요. 어? 이러면 할만합니다. 이거 벽까지 가거든요. 공부 애매한데. 아 애매했죠. 그러면 여기서 터트려야 되는데 짬발 계열. 그렇죠. 안 풀리는 것까지 정확하네요. 여기서 과연 이지를 이지를 통발부터 시작합니다. 이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나라! 승부 걸었습니다. 나라! 오 막았어요? 터키 잘 썼습니다. 공부 잘 때렸고요. 여기서 여기서 무서워 아빠하지만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중단.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사는 순서는 횡신이거든요. 서로 짬발 다 흘리고 있어요. 공부 맞고요. 하단 서로 미쳤습니다. 서로 거리 싸움 약간 성급해지는 순간 빨려 들어갑니다. 두 선수 장난 아니고요. 딜케 핫잔 어쨌든 되게 좋아진 기술이고요. 디폼 해제 웰바운드 되는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조풍 나살 문까지 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하지만 끝났어요. 세트 2세트 선수 레드를 레드를 대처하는 방법을 다 준비해왔어요. 레드 이탈을 반격기 했어요. 지금 이 흐름이면 샤넬 선수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샤넬 선수가 게임을 완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세 판을 먼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가 다음 세 판은 또 다르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뿌려준 다음에 그렇죠. 쉽게 거두려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선택은 샤넬 선수가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데빌즈는 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이지를 많이 걸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양념을 칠 수 있는 초풍 그다음에 악마발, 짬발, 나락을 얼마큼 맞출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이제 리셋돼서 들어가는 세트의 가져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죠. 항상 끊임없이 쿠단스 선수는 샤넬 선수의 알리사에 횡신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뭐 짬발로 막을 수도 있고 나살문으로 막을 수도 있고 고우르나 호밍기로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샤넬 선수 알케로 커버해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승부에 처해서 심리전을 어떻게 할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맵으로 시작하죠. 아까 보여줬었던 양 선수의 맵이에요. 김링크 아 이거네 좋네요. 하단 아까는 다릅니다. 디폼으로 재미 보고 있어요. 아, 점프 안 해주죠. 일부러 건질까봐. 그렇죠. 나 잘 끌고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요. 나라 아, 여기서 나살 잘 넣었습니다. 나살만 넣고요. 또 나락할 수 있어요. 나락 하지만 하지만 막히고요. 자 이거 축 봐야 돼요. 이거 축 애매합니다. 오 그러니까 잘 때렸네요. 디폼 오늘 승리의 디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죠. 와 드르륵 드륵 와 또 드륵. 오늘 결국에 위기 상황에서 지금 디폼을 꺼냈어요. 결국 해결해줘야 되는 거 하단 긁을 거면 야 기상오퍼 디폼이 히트하니까 초풍도 기상오퍼로 때려주고요. 달렸어요 콤보도. 하지만 마지막 약간 흔들렸지만 그렇죠. 오 이거 공참 공참 기상오퍼 이러면 반대로 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긁혀먹고 있어요. 와 뽕발 시계기 안고 버튼 안 눌렀을 것 같거든요. 네 안 눌렀습니다. 아까랑 상황이 반대입니다. 아까랑 성향을 반대로 해주고 있어요 샤넬 선수가. 아 이거 완벽하게 흐름 잡아주려면 쿠단 선수도 빠르게 와야 됩니다. 쿠단 선수가 이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플케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샤넬 선수가 완전히 다르게 게임하고 있어요. 원은 딜케에서 이러면 호미 다시 한 번 2등 2등! 드릴! 2등! 2등! 호밍! 다시 한번 호밍! 와! 오 이거 딜케 좋아! 좋구요! 아!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죠 나살문? 나락!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어? 그런데 이거 오히려 안 들어간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콤보 흔들리거든요. 뚝배기에 때려주고요. 템포가 달라졌습니다 두 선수. 그래서 공참 나살문 행신 못 돌게 막고 있고요. 지금 그거 알고 있는 와 끝났죠. 월바운드 근데 월바운드 드릴 전통의 콤보. 와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네건 그리고 줄리아 나오면서 패치가 됐어요. 아 그리고 콤보도
샤넬 선수가 완벽하게 때려줬고요. 그리고 샤넬 선수가 결국 주도하게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판을 리셋이 됐지만 아까랑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쿠단스 선수가 견뎌야 되거든요. 반대로 감당해야 될 무게죠. 이거는 샤넬 선수가 패턴이 바뀌었고요. 템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템포를 쿠단스 선수가 맞출 수 있을까요? 감당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디폼도 좋았고요. 그리고 횡신도 좋았고요. 완벽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데빌스 입장에서 짬발 그리고 결국 횡신을 막아야 돼요. 알리사의 횡신을 막아야 되는데 얼마큼 막을지가 중요합니다. 템포 다르죠? 아 그래도 사두기장 해주고요. 결국 초풍을 때려줍니다. 짬발 아까와는 다르게 사는 선수가 하, 이거 긁히고 있어요. 악수신청 악마발 계속해서 거절해주는 이 거리 싸움 오민길 우리 말 아까랑 다릅니다. 오민길 짬발에서 내가 짬발 써야지. 아까랑 달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켜지는 티포 이러면 후속차까지 들어가죠. 들어갔고요. 와, 어, 2차까지 거리! 폼까지 미쳤습니다. 야, 샤넬 선수가 완전 패턴을 바꾸고 나서 라운드가 좋은데요. 선택까지 하지만 그렇죠. 전광열권 여기서 나락 쓸 수 있을까요? 초풍 나락 어퍼 맞춰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템포 바꿔요. 샤넬 선수가 아까랑 다른 중단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하단이 열리게 됩니다. 아, 오히려 행 움직임을 주려는 프란스 선수를 어? 뭐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발레리나 킥으로 앉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하단. 이러면 나락 써야 되는데 미니어 버클 딜캐 약해요. 이번에 쓸 수 있을까요? 나락? 끊어주고 있고요. 악수 신청 다 긁혔어요. 지금 다 긁혔어요. 초풍 맞힐 수 있을까요? 아! 비트에서 그렇죠. 자 이거 그렇죠. 체력 차이가 있어서 리니어 노클 드로드에서 못 일어나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풍했는데 파크로 때려주고요. 자 먼저 때려요. 빠르게 어퍼 안 들어갑니다. 다릅니다. 샤넬 선수 지금 반대로 긁혀서 딜캐해야죠. 손가락이 그렇죠. 기판 결국에는 날아가기 해야 되는데 잠발 잘 초풍 이번 판 맞췄어요. 이게 성공을 시킬 수 있어야 쿠단 선수가 할 만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후밍기 긁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또 버텨야 되고요. 막아야 됩니다. 김니크 감당해요 이거 다. 레드가 있어요 아직. 전가르기에서 레드가 있고요. 만약에 레드 맞으면 게임 터집니다. 게임 이상해져요. 네 부채에서 종가르기 안 맞아요 계속. 이상해져요? 네 묘합니다. 기파 안 맞고 기파 슬라이서 어느 정도 긁혔어요? 레드 레드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중단 아 서로 방어가 구단 선수의 방어력 대단하네요. 어퍼 원원 네 빠르게 때렸습니다. 디폼 오늘 재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디폼 하나까지 맞으면 댐디를 훨씬 앞서갈 수 있죠. 흘리죠 그러니까 이러면 몇 가지 가고요. 벽에서 어우 나살문 세게 이번에 나락 쓸 수 있을까요? 통발로 선에 짬발 짬발 호밍기 지금 쿠단 선수도 긁고 있어요. 아 이거 좀 안 맞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단 막았어요. 네. 언제입니까? 아유 아니죠. 네. 저도 흥분해서 디폼 자세로 와 아직도 모르게 만드네요 양 선수. 결국 쿠단 선수 초풍 대단하네요. 그렇죠. 살 떨리네요. 아, 하단. 그렇지만 샤넬 선수의 오늘 판짜기도 대단하거든요. 오! 큰거 맞았어요! 결국 저 판짜기! 트리플 악셀! 디폼!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근데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나살? 보라? 와! 추돌! 늦게 있어요. 야 이걸 2타까지 치는 거 좀 어려워. 훨씬 이러면 콤보 잘 때리면 끝나거든요. 네, 샤넬 선수가 방금 저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요. 방금 나살문 2타를 원으로 딜트하려고 했는데 살짝 늦었어요. 와, 근데 그거를 쿠단 선수가 놓치지 않았다는 게 컸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풍신을 맞췄어요. 풍신 맞추면 그 경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거 샤넬 선수가 이번 세트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 세트에 쿠단 선수의 어떻게 보면 강점은 맞춰갔고요. 그리고 샤넬 선수는 디폼으로 굉장히 잘했고 허칭을 잘 때리고 판짜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 쿠단 선수의 방어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로 다시 한번 맞춰줬습니다. 서로 아직까지 대등한 상황. 이것도 샤넬 선수가 반대로 피드백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반대로 피드백해서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참을 수도 있어요. 생각의 틀은 많이 있습니다 양 선수. 그렇죠. 아, 이번 맵에서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 콤보 크게 터집니다.
에다면 일러커미하지만 과연 어아뒤에 그만큼 딜킬 못했다는 건 긴장하지마. 더 큰 걸 얻었네요. 나랑 마이스다가 나락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팀은요 트리플라스 때려주고요. 아까 성공했던 그 좋은 추억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안 일어났어요. 네. 이러면 다시 한번 뻥발 보너 원투에서 쿠단 선수 나랑 또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막히면 또 쓰거든요. 네, 터집니다. 또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선수고요. 어? 자 이거 카운트 안 났습니다. 일단 레드가 있고요. 레드 먼저 켜졌죠. 원원 하단에서 여기서 레드! 아, 대박 났네요. 여기 이러면 콤보 잘 때리면 애매한데 여기 네, 먼저 닿는 바람에 하단 하단 남았고요. 이거 하단 괜히 잘못 걸리면 그렇죠. 네. 레드가 있고요. 9RK가 있고요. 그리고 레... 아! 대박 났어요. 이러면 와 이거는 크던 선수가 대단하네요. 네. 오렸어요. 와, 방금 전권에 오랜에도 레아가 나올 수도 있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렸네. 이거는 크던 선수가 오렸네요. 아, 그 다음을 봐야죠. 다음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샤넬 선수도 대단했어요. 네, 원투에서. 그만큼 또 많이 갉아먹었고 디펌도 좋았고요. 나라. 나라도 결국 감당해야 되네요. 이런 부분 그렇죠. 홍보 애매했죠? 잘못 들어갔어요. 홍보할? 과연 나락 한번 더 쓸 수 있을까요? 뭐 100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이러면 나락 쓸 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딜캐도 최대치를 넣고 있고 그렇죠. 결국 흘리는 거 쿠단 선수가 흘리기 시작했고요. 네, 나락? 네, 딜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락을 쓰는 건데 안 나갔어요. 딜캐? 나삶은? 한번 팀이니까 서로 거리 싸움. 지금 초풍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샤넬 선수예요. 그러니까 악마발 쓰는 거 그런 여유를 만들기 위한 중원에서 움직임. 구두닦이 이거 크거든요. 지금 구두닦이 리니어에서 방금 구두닦이 컸는데 과연 레드 쓰는 상황이 기상키 역시 구두닦이가 컸네요. 네, 상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초풍 하단 이어지고 지금 쿠단스 선수는 흘리는 거로 맞췄네요. 흘리는 거로 승리의 기결을 맞췄고요. 이러면 샤넬 선수도 하단에 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호밍 넣어줘. 흘리게 되면 중단이 열리겠죠. 그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신 못 돌게 짬바를 긁어주고 있고 세 번째 와 결국에는 나를 막는데요. 구석으로 일단 가서 이 샤넬 선수 뭐나요? 네, 샤넬 선수도 네, 미쳤습니다. 네, 와 나라가 몇 번 맞았나요? 도대체 몇 번 맞았나요? 그러니까요. 일단 폼에서 움직임 통제해주고요. 지금 쿠단 선수도 나라 불안한 거예요. 본인도요. 이거 슬라 한번 더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아 이거 추월이었던 것 같아. 지금 그래도 나라 좋았고요. 이러면 헬스윕 나라 또 쓸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레드 나옵니다. 잘못하면 레드? 그러니까 억지로 막아주고 미니언 노클! 이거 나락 썼는데 미니언 노클로 와 이거 상단 회피 판정 나오기 전이었죠. 방금 나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왔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게 샤넬 선수가 리니어 넣고를 때렸어요. 네, 아 저거 원래 해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였으면 맞았을 것 같거든요. 네, 와, 두 선수 폼이 미쳤습니다. 방금 두 선수가 나락도 말도 안 되겠었고 리니어 넣고를 썼던 샤넬 선수도 말도 안 되겠었어요. 그래서 무섭네요. 양 선수도 합잔으로 커트해주고요. 시계 행동은 꼭 통제해줍니다. 그렇죠. 흘릴 수 있을까요? 쿠단 선수는 오! 자, 이거 오히려 그냥 플레이드 스타 다 넣어줬어. 긁히게 됩니다. 호밍 나랑 쓸 수 있을까요? 호밍 하이킥 하이킥 조수 초풍 아 딜캐 이러면 끝나죠. 샤넬이 먼저 싸우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샤넬 선수가 샤넬 선수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네.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초풍을 노렸어요. 아, 진짜 경기력 양 선수 미쳤네. 샤넬 선수 나락 도대체 몇 번 막는 건가 오늘? 열 몇 번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쿠단 선수 입장에서 나락 쓰고 싶나요? 나랑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먼저 잘 잡혔는데 한 세트가 기괴하다는 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은 게 느껴지는 게 그 백대시 나락 깊고 한 명은 네. 한 명은 백대시 리니어 넣고 했어요. 이거 두 선수가 말도 안 되게 한 거거든요. 네. 그 말도 안 되게 한 건데 샤넬 선수가 더 말도 안 되게 한 거. 그렇습니다. 아까 나락에서 맞는 리니어 넣클 포인트가 굉장히 게임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쿠단 선수는 마지막까지 몰렸고요. 샤넬 선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을 거거든요. 네. 이번엔 또 반대로 쿠단 선수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네. 아 예,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어요. 상대편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뭐지? 무릎? 다시 한번 횡신 돌면서 원잽을 끊어주고요. 짬발 맞고요. 결국에는 후다이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로 선회를 했습니다. 끊어주는 것도 좋고요. 다시 한번 봄? 오늘 딥업 굉장히 좋거든요. 아, 와 조풍. 야 이거는 상황에서 조풍을 때리네요. 와 나왔어요. 바이식의 뻥박 콤보기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 쿠단 선수 입장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여기서 민이요. 다시 한 번? 한 번 싸움이거든요? 한 번 싸움이거든요? 레이지가 안 켜졌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띄우는 싸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렇죠. 리니어 너클? 그걸 킬 수 있고요? 원잽! 다시 한 번. 하지만 먼저 레이지 켜지는 쪽을 샤넬. 뻥발? 레드 있고요? 레드로 먼저 들어. 와! 원잽으로 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했죠? 어 이거 벽에서! 홈버? 아 종가리 다 들어갔을게요. 이거 과연 지키려고 하는 쿠단 선수. 아 리나 어? 딜캐 늦어가지고 어? 이거? 다시 한번 하다! 아! 레더퍼 나왔으면 이거 만약에 악수 신청하면 이긴건데 와! 두 선수 미쳤습니다. 네. 결국 그거 한번 더 생각해서 하다 또 는건데 안 걸려주네요. 그렇죠. 이러면 쿠단 선수도 집중력이 지금 최대치까지 됐고요. 샤넬 선수의 집중력도 최대치까지 됐습니다. 나삶은 피하고요. 진짜 최대로 안전하게 아, 중간중간 흘리고 있고요. 샤넬 선수도 그 흘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중단을 조금씩 선회하고 있는데 어! 어? 아 이거 짧아요. 그렇지? 아까 몰랐고요. 네. 아, 안전상 이탈을 긁어야 되는데 막고 있어요. 아 이건 좋네요. 아, 하지만 구석으로 몰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기서 9회말 투하스에 말로는 칠 수 있을까요? 하다 샤넬 선수 일단 또 따를 피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먹는 하단을 쿠단 선수가 막히고 있고요. 어, 기세 좋은 쿠단스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샤넬 선수가 중단을 선회해주고 있는데 알고 있죠. 이러면 두 판 먼저 이겼기 때문에 날아쓸 수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전발 나라! 근데 할 때마다 막히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번 거 셉니다. 이거 만약에 라락 해서 이번 판 지게 되면 본인이 말릴 수도 있어요. 전방에서 또 날아쓸 수 있는데 그럼 용기가 있을까요? 초풍 엘렉트릭 잽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초풍 아. 초풍 나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거 하단 갈가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풍 이건 뜨면 끝이지만 이러면 9할캐로 선회할 수 있는데 어 딜캐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드 레드에서 여기서 안 갔어요 이거. 다시 한번 리니어 너클 이득 오! 아 칩 때문에 와! 이 쿠다스 팝업 원 지금 자 한 번 더 남지 않았나요? 한 번 더 남았죠. 네. 아 쿠단 네. 아, 선수도 지금 너무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세 판을 이긴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집중력이 쿠단 선수도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샤넬 선수도 말이 안 돼요. 네, 가쁜 우승이었죠 방금. 네. 하지만 경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상황에서 쿠단 선수가 네. 막고 있어요. 쿠단 선수 메타 관리해야 돼요 이거. 그, 결국에는 마지막 5끝까지 그랜드 파이널 네, 다시 왔고요.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선수, 구단 선수 그리고 락스 드래곤즈의 샤넬 선수가 여기서 승자가 됐으니까 우승자가 되고요. 과연 이번에는 반대로 샤넬 선수의 피드백이 성공할까요? 과연 지금 한 번씩 주고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샤넬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샤넬 선수의 템포가 한 세트를 더 먼저 가져왔던 쪽이 가지는 심리 우위가 있긴 한데 쿠단스 선수가 그 틈도 더 보여주기 싫어서 3세트 쭉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맵은 굉장히 넓은 맵이 나왔고요. 네, 아까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맵이기다 보니까 나라! 드디어 맞았어요. 이 정도 막았으면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러면 슈날 때리고요. 이번에 또 나왔을 수 있거든요. 안 잡았었어요. 이러면 또 쓸 수 있어요. 그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엔 벽을 안 갔지만 하단! 슬라이딩 다시 나락 쓸 수 있을까요? 다 긁혔어요! 이번엔 다 긁혔어요! 오! 오! 아, 다시 한번 애매하게 났죠. 다시 한번 미드? 와, 이번 판 나락으로 성공했네요. 이러면 샤넬 선수의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나락 설계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좋은 설계죠. 이러면 앉을 수밖에 없죠. YK가 통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러면 행신을 더 잘 돌아줘야 되는 샤넬 선수 입장이고요. 그렇죠. 아직 한 판을 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원잽! 시갱신! 하지만 또 끊어주는
보면은 느린 기술들을 끊어주는 잽에서 지금 샤넬 선수의 하단이 중요한 순간에 흘려지거나 막히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샤넬 선수죠.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샤넬 선수 중단으로 조금씩 선회해주고 있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타지면 그리고 거의 승리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뒷폼이 오늘 굉장히 좋네요.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는 양 선수 자리 바꾸고요. 백대시 굉장히 잘하거든요. 1피에서 이러면 후단 선수도 흘리기 쉽지 않습니다. 와, 또 막아주고요. 그 중간에 그렇죠. 중단 뒷폼을 와 관식에 도는 거를 초풍을 때려주고요. 슈난 때려주면서 나라 하늘처럼 통발 다시 한번 피하고요. 피했고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네. 아직도 알리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살 그걸 투단 선수 입장에서 지켜야 되고요. 나라 아 이거 이게 아쉬운 한 방인데요. 이거 지금 모든 걸 노린 거였거든요. 여기서 역전 가능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아 잘하시네요. 나락이 피하고 벽강을 시켰으면 저걸 노린 거였거든요. 후단스 매치 포인트였습니다.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몰라요. 네, 하짝. 하란? 오케이. 결국 이지를 걸 수 있는 후단스 선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걸 막으면서 갉아먹을 수 있는 샤넬 선수의 승리일까요? 하짝에서 아직까지는 데미지 딜링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고 있는 후단스 초풍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초풍 행신을 움직이지 말라고 짬바를 우겨놓으면서 하단. 움직이는 타이밍에 초풍을 우겨놓고 있거든요. 네. 짬바! 지금? 선박? 선박? 이렇게 되면 날아갈 수 있는데 나가면 좋구요! 와 이거 거의 다 왔죠. 쿠다스 이거 거의 다 왔어요. 나락 오케이! 나락 의심할 수 없어. 나락 의심할 수 없구요! 아 이러면 마지막 찬스에요. 이러면 여기서 마지막 찬스를 긁어주면서 긁어주면서 레드! 이거 콤보 마무리 봐야 돼.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까지 갑니다. 와 결국에는 샤넬 선수가 레드를 맞췄어요. 옷과로 갑니다. 옷과가 갔고요. 샤넬 선수의 피드백도 대단하네요. 뒷폼 승리 뒷폼 하지만 끊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뒷폼 뒷폼 끔찍한 뒷폼이 시작됩니다. 지금 뒷폼 알고 있어요. 샤넬 선수 알고 있어요. 뒷폼 오늘 뒷폼은 우승 안 하나요? 뒤져왔습니다. 나락 하지만 성공. 여기서 나락 쓸 수 있나요? 아직 딜은 통과? 용기가 용기에서 나락 쓸 수 있어요 방금. 뒷폼! 뒷폼! 마지막 레드 쓸 수 있나요? 마음이 급하다. 레드 쓸 수 있나요? 후단스 추도! 와 마무리하면서 후단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 OX 퀴즈를 성공시켰어요. 후단스 선수가요. 마지막 앉아 나락을 쓰는 척 하면서 추돌로 와 이거는 진짜 마지막 상황까지 쿠단 선수가 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모습 보여주네요. 와 큰 모험을 많이 했죠. 샤넬 선수도 정말 완벽한 디폰 운영이랑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두 선수 진짜 장군 멍군이고 대단하네요. 이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 대단합니다. 이건 두 선수한테 박수를 쳐야 합니다. 정말 옷깍까지 가졌고 두 선수 경기력은 그 말이 안 되는 경기력이었거든요. 자, 이 타지에서 펼쳐진 무대에서 많은 것들을 지켜냈던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나락을 쓰는 척하면서 추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마치네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들이 3명의 승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샤넬 선수의 폼도 만만치 않고 또 쿠단 선수 폼이 좋네요. 지금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 짬발로 행신을 봉인했고 그걸 마지막 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샤넬 선수가 앞서갔거든요. 뒷폼을 네. 그 뒷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승리 뒷폼이었는데 결국엔 데빌지는 역시 OX 퀴즈였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 집중력 그리고 우승컵도 멋있네요. 그렇죠. 그 OX 퀴즈에서 마지막에 성공시켰어요. 맞습니다. 얘는 저 추도를 마치면서 데미지 다 뽑히면서 끝났죠. 집중력 좋은 양 선수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무릎 선수까지 오늘 1, 2, 3등은 모두 한국 선수들이 차지했다는 것. 그러니까 승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국 철권의 2019년의 시작을 해외 에버 재팬에서는 저희가 불안함을 말씀드렸지만